잡어. 작은 거 몇 마리 잡았습니다. 반갑습니다. 자, 오늘 요 친구랑 아침 일찍 낚시 와가지고 친구가 요 배 빌리고 요 낚시 채비까지 다 해가지고 오늘 재밌게 낚시하고 있습니다. 아직 잡어 새끼밖에 몇 마리 못 잡았지만 예, 요 먹고 파이팅해서 오늘 또 대어 정도는 아니겠지만 좀 괜찮은 고기 잡도록 해보겠습니다. 일단은 아침 겸 점심 맛있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회랑 물고기 못 잡을 것 같은 슬픈 느낌이 들어서 회 샀고 예, 막국수랑 아, 팔인 줄 알았네. 예, 족발이랑 고기, 김치전 매일하고 먹겠습니다. 먹자. 맛있겠다. 고기 먼저. 먹고 자리 옮겨야겠다. 어, 저쪽 황도 먼저 가보자. 이거 용 아닌 것 같네. 뜨거워라. 덥다. 한여름보다 훨씬 더운 것 같노. 회 이거 뭐랑 먹는데? 광어. 중간에 밀치. 오. 그게 숭어고 밀치. 잡아서 먹는 것보다 더 맛있는 것 같네. 숙성이 좀 됐네. 역시 부드럽다. 족발도 엄청 부드럽고. 족발은 땡볕에서 빨리 놔뒀어야 되는데. 아니다, 근데 충분히 부들부들하다. 그만큼 뜨겁다는 거네. 기름이 다 녹았네. 맛있다. 가방에서 꺼낼 때마다 떠져있었다, 얘가. 와, 그럼 우리도 탄다는 건데. 그렇게 얼굴, 빨간 올라온다. 빨리 먹고 토식게 해야겠다. 오랜만에 야외 먹방 하는 거 아이가? 배 위에서 찍는 거는 몇 년 만 아이가? 그렇게 그때 우리 한 2년 됐을게요. 그때 엄청 잘 찍었었는데 우리 먹을 때 뒤에서 고기 올라오고 막 노란가울이 올라오고 그랬었는데 그때 엄청 난리하고 못 썼다 아이가. 맞다, 바람 많이 불어갖고 그때 고기도 많이 잡았는데 그때. 그렇지. 큰 거. 그때
바람 소리가 아니고 아예 소리가 안 나왔다. 징 뭐 이상한 윙 소리 하면서 마이크가 뭐 잘못돼 갖고. 야외는 그래 그런 게 좀 있지. 오늘은 케이프카 케이프카가 아니고 좀 뭐고 짐라인 운영 안 하네. 아, 네 김치 근데 사 먹어봤는데 억수 맛있더라. 그 프리미엄 김치인가? 그 위에 물 맞아. 난 매운 거 잘 못 먹는데 하나도 안 맵고 신선하던데. 이름 바꿨다. 그냥 일반 국산 김치를 면사오 김치로 바꾸고 매운 거는 뭐 매운 김치 또 더 매운 거는 더 매운 김치 이렇게. 매운 단계는 안 먹어봤는데 쭈꾸미도 뭐 불향이라 해야 되나? 후라이팬에 구운데도 억수 맛있더라. 나 매운 거 잘 못 먹는데 진짜 그거는 강추다. 쭈꾸미네. 매운 쭈꾸미 네이버에서 검색하면 내가 1, 2위 한다. 어 진짜? 판매를 많이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검색량이. 내가 뭐 쭈꾸미를 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판매를 많이 못 하지만 그래도 검색은 많이 한다는 거. 검색량은. 지나가네. 다음에 이거 우도에서 캠핑 한 우도가 아니고 소쿠르섬에서 캠핑 한번 하자. 저 안에 사슴도 있다던데. 사슴? 어. 염소가 아니고? 몰라. 그 블로그에 보니까 사슴이랑 막 그 야생 동물 있다면서 그런. 노루 아이가? 그런가? 다음에 가보자. 사슴은 보호종 같은가요? 그런가? 아, 천연기념물이라 뭐 그럴 수도 있겠다. 사람 많다. 우리나라 사람들, 별난 사람들이 많아갖고 진짜 사슴 있으면 뿔찰러 가야 돼. 유용하네. 보호해야 된다. 그래도 여기가 고기 안 잡혀도 뱃놀이도 하고 이만한 데 없다. 내 집에서 얼마나 걸리나? 한 50분? 어, 농력 잡아. 농력 잡아 50분? 난 비싸네, 엄마. 어, 맞다. 그냥 못 잡아도 이거 편하겠네. 맞다, 동네에서 고통받는 것보다. 맞다. 그냥 바람 친다 생각하고 와. 니는 어차피 물고기 잡아서 집에 잘 안 들고 가니까 그냥 못 잡아도 그냥 바람 쉬러 나왔다 생각하고 뭐 바다 구경하고 가성비도 여기야 나. 어차피 마상 있는 거 뭐 그냥 그래 그 위에서 막 쓸데없는 일 해갖고 뭐 하는 거보다 뭐 맞다. 우리 그 나와바리만 뺏겼어도 아 부산에서 많이 잡았을 텐데. 나 진짜 볼 필요가 없노. 입질 하나 오늘. 내 것도 안 온다, 지금 계속. 어쩌보면, 아까 우리 저서 처음에 보고치 잡을 때, 그때 바로 왔었어야 될 수도 있다. 그 물때가 좋아서 물었던 거지. 지금은 물때 안 맞는 것 같아. 날 물가니까 안 문다. 저거 한 겁대 끼워놓고 잘했네. 왔다 갔다 하는데 잘 안 움직이네. 처음에 딱딱딱 계속 해갖고 맞다 딱 짐 잡혀갖고 배 울린 걸로.
그때 한 마리 올라와야 되는데 거짓말처럼 올라와야 되는데 안 올라오네. 카메라 켜기 전에 아까 한 마리 잡았다. 내리자마자 올라온 거? 수심 있어서 좀 올라올 것 같은데. 지금 몇 마리 있지? 한 10마리 있나? 그 정도 될게요. 네가 많이 잡았다. 아, 10마리 애매하다. 자, 사이즈가 작아서 더 안 잡히면 방생할 기다. 그래야지. 그래야 또 다음에 또 잡지. 많이 잡으면 집 와서 실시간 방송 썰어갖고 제가 잡은 거 수사로 씁니다 하고. 모르지. 아직 우리에게는 황금어장이 남아있다. 마지막 저다. 저 가서 돼야 될 긴데. 저기는 내가 봤을 때 될 것 같다. 좋았어. 그래도 큰 거 많이 잡았다. 가오리 잡은 거는 아마 저쪽이, 저쪽이었던 걸로 기억한다. 소쿠리섬 저 끄트발이죠. 호시는 이상한 거 사, 괜히. 어, 다음에는 그러니까 장갑 따로, 호시 따로. 그게 낫다. 장갑 따로 사야겠대, 구멍 뚫린 장갑. 어, 맞다, 그래. 3컷 말고 5컷짜리 그게 사라. 그게 제일 최고다. 그 하다가 밥 먹거나 뭐 폼 만질 때는 장갑만 벗고 팔토시는 그대로 끼고 있고 팔이 지금 따가워 죽겠네. 어, 탄다. 선크림도 안 발랐더만. 앞전에 그때 우리 한번 얼굴 화장인 것도 아니고. 와, 나는 그때 심각했지. 맞다. 얼굴 계속 벗겨지고 그때부터 살찌기 시작해갖고 갑자기 희한하게 화상 입고 방송 안 찍고 이러니까 더 살찌갖고. 그때 탄력 빠져서 107kg가 있었었는데 지금 몇 킬로 나갔는데? 지금? 한 66kg까지 빠졌었거든. 그래갖고 다시 찌어갖고 지금 70에서 한 72 왔다 갔다 하나? 그것도 지금 몸이 좋아 보인다. 운동 많이 하는가 봐. 운동 안 하지. 살아가는 게 운동이다. 하루하루가 전쟁이다. 역시 사 먹는 회가 맛있네. 어, 부드럽다. 이거는 어디서 어디다 쌈? 족발. 아, 족발. 또띠아. 여기는 항상 또띠아 주는. 회랑 족발이랑 같이 해줘서 한번 봐야겠다. 무쌈 넣고. 마늘 넣고 니 못 먹겠네. 많이 맵지? 어. 딱 봐, 땡초다. 극땡초네. 어. 나 매운 거 잘 못 느끼는데, 고추는 또 매운 걸 느껴. 막 극땡초다. 어. 국밥집에 나오는 땡초보다 더 높네. 어, 아마 그 정도 비슷하다.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. 재밌겠네. 난 탈 줄 몰라갖고. 저도 면허 있어야 되지. 어, 레저보트 면허 있어야 되는데 내가 있는 걸로 저 탈 수 있다.
많이 벌어갖고 좀 성공해갖고 돈 많이 벌어갖고 배는 작더라도 뚜껑 있는 배를 하나 사갖고 낚싯대 그냥 해놓고 창문으로 보면서 까딱까딱 끓이며 나가서 좀 끌어올리고. 와, 이 여름에는 쓰러질 수도 있겠네 진짜. 나이 많은 사람 낚시하다 쓰러지겠다. 햇빛 가리개 있어야 돼. 아니면 파라솔이라도 펴야 된다. 근데 파라솔은 이제 바람 불어가지고. 우리야 뭐 아직 그 정도로 쓰러질 그건 아니니까 체력이. 맞다. 와, 나 근데 팔토시 안 하면 바로 화상 입을 것 같다. 그거 나 긴팔 입었잖아. 라면을 딱 먹고 싶은데. 면 요리도 괜찮지. 원래 야외는 라면이네. 그래도 생각보다 배 많다. 저 보면 레저배도 다 떠있네. 일곱, 여덟. 야외 활동을 이제 많이 하기 시작하니까. 막국수는 거의 고통받았네. 냉장고에서 냉기에 고통받았다가 여기서 이제 햇볕에 말라고 두 번 막 찬바람에 뜨거운 바람에. 좋습니다. 저게 보니까 출항할 때 신호 주는 것 같다. 간다. 어, 우도 갔다가 선착장 가기 전에 이제 준비, 가니까 준비해서 나와 있으라 그런 뜻인가 보다. 우리 그 낚시 하는 것처럼. 어, 그런 것 같다. 방파제 배 타고 들어갔을 때처럼. 배도 크다. 좀 한 100인승 되겠다. 이쪽이 양념 발린 거고 살코기가? 걔는 그냥 바비큐 뭐 서비스로 주는 거. 아, 양념 맛이 좀 나네. 여기는 괜찮다. 가격도 저렴하고 한 번씩 수육도 서비스로 주는데 오늘만 딱 안 먹은 거든. 어. 하기사 네가 시켜 먹을 정도면 다 맛집이지. 어, 요런 진짜 가성비 맛집. 네가 소개해준 식당 치고 맛없는데 못 봤다. 앞전에 자주 가던 뭐 횟집도 그렇고 전부 다 맛있더라. 구독자 한 분 만났다 해가. 아. 밥도 있었네. 김밥 해주래. 삼각김밥 두 개. 샌드위치 하나. 나와서 먹으면 뭐든지 맛있다.
먹기에. 우리 지금 한 20분 넘게 먹었죠? 어, 한 그 정도 먹은 것 같다. 근데 입질 한번 나오네. 와, 시다시. 인사하고 이제 조금 마무리 짓고 먹자. 입에 있다. 와, 지금 앉아 있어. 근데 엉덩이 아프노. 살이 빠져서 그런가? 뜨겁다. 엉덩이에 살이 빠졌어. 자, 오늘 친구랑 요 바닷가 아침부터 와가지고 지금 낚시하다가 이제 배고파서 출출해서 족발이랑 막국수, 회 이렇게 해서 김밥이랑 해서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남은 시간 파이팅 해가지고 꼭 먹을만한 고기를 좀 잡아와서 실시간 방송을 하고 싶네요. 저는 잡아서 먹는 걸 좋아합니다. 이 친구는 잡는 자체를 좋아하고 낚시 손맛을 좋아하고 저는 잡아서 먹는 걸 좋아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잡아서 먹어야 됩니다. 일단은 지금 10마리 정도 잡았는데 더 이상 안 잡히면 애들 물칼에 살려놨기 때문에 그냥 방생하고 좀 많이 잡히면 가져가서 썰어 먹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잘 먹었습니다. 잘 먹었습니다. 와, 한 마리가 안 잡히주네. 끝난 거지? 어. 아, 야, 씨, 난 체질이 안 갔다. 말이 안 나온다. 말이 안 나와.